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하나원큐 2019-2020 여자 프로농구 5라운드 청주 KB스타즈와 부산 BNK썸 여자농구단의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조성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 KB스타즈입니다. 심성영, 여민아, 박지수, 강하정, 카일라 손틀입니다. 이소희, 오현지, 안혜지, 단타스 그리고 진한 선수입니다. 디보 프로 1쿼터가 시작됩니다. 공격을 리바운드 손탄. 자, 일단 초반에는 선수들이 리바운드에 참여도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바로 낚아채고 잡아서 득점에 성공하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오늘 굉장히 좋은 KB스타즈. 강하정 중앙으로 그대로 던집니다. 득점 강하정. 다시 템아웃 쳐내기 성공. 선찬 다시 석점 성공입니다. 7대0 KB스타즈. 던집니다. 선찬 그리고 앤드원. 김진영의 파울입니다. 짧게 쓰고 봤습니다. 스핀 무브 던집니다. 단타스 앤드원입니다. 손트의 파울. 자, 역시 이제 단타스 선수가 득점을 해주죠. 네. 안해지 점프슛 성공입니다. 어렵게 하지만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해지. 박지수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손트 선수한테는 힘이 돼요. 하이퍼 스피 떨어지자 던집니다. 자, 빈드콜 중요한데요. 마무리를 잘 해줍니다. 진한. 단타스와 1대1. 들어갑니다. 페이드어웨이 성공입니다. 아, 상당히 오늘 터치감, 슛감이 좋네요. 빼앗았고 다시 또 빼앗았던 이소희 선수였고요. 오, 멋진 마무리입니다. 정말 아크로바틱한 마무리였어요. 인사이드 투입. 박지수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그대로 던지는 여민아 석점. 자, 어쩔 수 없죠. 지금 박지수 선수가 볼을 잡으면 더블팀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외곽에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BNK 이소희 왼쪽 돌파 던집니다. 다시 공을 잡고 마무리해주는 진아. 자, 지금 이소희 선수가 슛보다는 패스에 가까운. 네. 여민아 살짝 패스 연결 여유 있습니다. 김성영 석점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성영 샤클락 떨어집니다. 박지수 그대로 던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여민아. 자, 여민아 선수가 활동량 예,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현지 석점을 던집니다. 성공입니다. 깔끔한 클린샷 노현지. 30대25 5점 차. 강하정입니다. 아, 바로 또 갚아주네요. 완전한 노마크 찬스가 났다라고 하면 네. 저항성이 상당히 커요. 투맨 게임 갑니다. 그대로 올려 놓습니다. 멋진 플레이 나왔네요. 놓치지 않은 진안. 이소희 던졌는데요. 석점 성공이에요. 아, 노현지에서 이소희까지 석점을 보여줍니다. 35대30. 자, 이랬었을 때의 가드표준 안인 선수의 능력이 네. 나와야 돼요. 잘라주면서 패스가 나가야 됩니다. 조금 쉬어 나왔는데요. 안해지 진안 돌파 올려놓습니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보세요. 이제 네. 잘라주면서 패스가 나갔기 때문에 자, 좁혀있다가 디펜스가 올라오면서 이제 가운데 찬스가 난단 말이죠. 저렇게요. 그렇습니다. 잘라 들어옵니다. 다시 뒤로 박지수 성공입니다. 클린샷. 박주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의 맛을 봤네요. 자, 좀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민아의 패스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구슬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넘어져가지고 지금 패코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자, 패스를 빠르게 연결을 시켰고요. 아, 지금은 BNK가 너무 자기 예, 미스를 좀 예, 더블팀 다시 들어옵니다. 단타스. 자, 공간이 없어요. 공 뒤로 나왔고요. 노현지에게 베이스라인 점퍼 빨려 들어갑니다. 노현지. 자, 분명히 그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운패스 연결 골밑 성공입니다.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자, 노현지 선수가 잘 뛰어들어왔네요. 왼쪽 구슬 석점 역전을 향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런 슛이 네. 들어가준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심성영 석점. 오! 럭키 석점. 지금 앞날 리미 맞고 들어가네요.
자, 인사이드로 던집니다. 진안 공격 리바운드 풋백 성공합니다. 구슬 하이포스 점프슛 박지수 연속 득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꺾으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KB스타즈 강하정. 아 역시 노련해요. 주고받습니다. 박지수 김성영 석점 성공입니다. 김성영 석점 오늘 3개째. 자, 리바운드 이소희. 자 외곽 찬스 났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성공입니다. 안혜지 석점. 떨어지면서 2점. 오랜만에 득점이 나오는 단타. BNK 점수가 올라가면서 10점 차가 됩니다. 자 첫 공 안혜지가 받았고요. 라페스 연결 골밑 공 나가지 않습니다. 단타스 쇼커너. 자 공간에 보이거든요. 다시 페이드어웨이 마무리합니다. 따라왔네요. 10점 차에서 8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3초 남았어요. 샤클락 떨어집니다. 박지수 2점 빨려 들어갑니다. 아, 수비가 나쁘진 않았는데 박지수가 또 마무리를 해주네요. 노현지 찬스예요. 던집니다. 석점 성공. 아 그렇죠. 저런 네. 슛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페이크 모션 심성현 점프슛 공격 리바운드 박지수 그리고 파울 노현지 선수입니다. 잘 기다렸다가 노려봤는데 다섯 번째 파울이 나왔고요. 5반칙 퇴장입니다. 노현지 자 빨리 공격 네. 시도가 돼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이제 구슬 탑에서 던집니다. 석점 오 성공이에요. 구슬의 석점. 아 보세요. 이제 사정권 아니란 말이죠. 네. KB스타즈 선수들이 잡아줬고 그렇죠. 가로채기 성공이에요. 자 안혜지 가지고 갑니다. 레이업 성공. 아 끝까지 따라붙네요. 석점차까지 왔어요. 31.9초가 남은 오늘 경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디펜스 하나 성공이 되면은 염윤아 샤클락 4초 남았어요. 박지수 던져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그대로 발빼면서 던집니다. 자 아, 여민호 선수 대단하네요. 자, 마지막 공격이 BNK에게 주어집니다. 자, 안희 선수의 석점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2초 남았어요. 자, 손트니 압박합니다. 그대로 던져봅니다. 최종 점수 62대 57.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단독 1위를 계속 찍...